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드리고 싶은 초월 상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을 6월이 왔어요. 이제 9월이에요. 9월 운세를 봐드리려고요. 쥐띠, 소띠. 이 영상에서는 이제 쥐띠, 소띠가 되겠습니다. 먼저 쥐띠를 볼 텐데요. 9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9월 7일에 정확히 백로라는 게 들어오고, 이 양력 절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을유월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9월 초부터 이 을유월의 기운은 들어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9월 7일인데요. 백로, 이제 이슬이 막 맺히고, 그리고 추분에는, 어때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제 조금씩 선선해진다라는 기분입니다. 근데, 우리 갑신월에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개미월, 갑신월까지 비가 많이 왔어요. 이런 적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을유월에도 보면은 이 경자년 을유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 물과 바람, 그래서 태풍이 오거나 한번더 비는 큰 비는 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비 피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재산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쥐띠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쥐띠분들이 을유월을 맞았으니까 자유는 뭐예요? 귀문관살이에요. 귀문관살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내가 뭘 일을 해놓고도 어떤 물건을 어디다가 뒀는데 내가 어디다 뒀지? 막 이런 기분도 들고요. 또 예전 생각들, 옛날 생각들 많이 나요. 그래서 옛날 생각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막 후회하고,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하고, 이야기 곱하기 이야기, 후회. 이런 것들을 조금 없애면 좋겠다라는 게이 귀문관살이거든요. 자, 그러면 좋게 쓰이면 귀문관살은 어떻게 쓰이냐면요. 예술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 남들과는 좀 차별된, 남들과 차별된 것들을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나인 오브 원즈 카드인데 어떤 일을 완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남들과는 차별된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 나무 쫙 세워져 있는 걸 하나 뜯어가지고 들어가던지. 아, 그럼 이걸 왜 뜯었을까? 그런 차별된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귀문관살이 들어오면 발명, 이런 거 잘한다라는 거죠. 예술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나리오 쓰고 작가분들, 잘한다라는 거예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뭔가를 좀 고치고 이러는데도 약간의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을 좀 치우고 구조 변경을 하면서 그래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또 예술하시는 분들, 집안에서도 살림하시는 분들, 이 구조 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운이 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개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는 이 파살도 돼요. 파살. 깨는 거거든요. 여러분 형충파해 들어보셨죠? 예. 이 형은 충은 파는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중에서 파는 여러분들을 파살이니까 뭐 지금은 다 설명드리긴 그렇고 파라는 거는 여태까지 해오던 거 여태 해오던 거 깨고 새로 시작한다. 그래서 직장을 새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한 박자 빠르게
이동수를 가질 수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자유에는 이 역마살은 없으나 이 을자 자체가 여러분들 역마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생목 해가지고 이건 식신의 기운인데 내가 뭔가를 좀더 이뤄가기 위해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역마의 기운을 가지고 간다. 이게 몸이 움직이는 걸 수도 있는데 내 마음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데블 카드예요. 이렇게 뭔가 좀 본능적인 부분이 생각난다. 내 본능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까 귀문관살도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잖아요. 귀문관살은 너무 옛날 거 후회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본능에 움직이셔라. 한 박자 빠르게 가셔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자수, 여러분들은 쥐띠 자수는 장성살이에요. 수기운에 장성살인데 금기운에 또 장성살을 맞았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신자진이 이 유금을 보면 뭐가 되냐면요. 이거는 도화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주팔자에 유금이 있다. 이 6월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면 뭐 신금일주다라고 하셔도 이 도화살 아니면은 뭐 정화일주도 마찬가지예요. 기토일주도 마찬가지고 일간 이런 분들은 이 도화살의 느낌이 들어온다라는 거. 더 강하게 다른 쥐띠분들보다 도화살의 느낌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이게 인수 편인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계약하러 다니고 영업은 잘 되겠다. 계약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물 카드도 보이진 않아요. 이 재물은 딱히 이 결과물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거는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막 바쁘게 좀 움직이시면서 결과물을 연말에 여러분들은 연말에 11월달, 12월달에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는 나타납니다. 자, 이게 또 인수도화라 그래가지고, 네, The Lovers 카드. 애정운이 좀 올라가시는 거예요. 애정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옛날 거, 재회, 안 되고요. 너무 오래된 연인들 있죠, 여러분들. 결혼한 지 오래됐거나 뭐 이런 오래된 연인들은 약간의 원망, 싸움수, 어떤 걸로? 아까 말했던 뭐 예전에 너는 이거 잘못했었네, 너는 저거 잘못했었네, 너 예전에 바람핀 적 있지, 어? 나 그거 잊지 못했어. 술 한잔 드시고 또 계속 반복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잊을 거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잊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자꾸 귀문관살을 나쁘게 쓰면 이 쓰리 오브 스와드처럼. 나 스스로 조금 그 틀에 갇힌다. 라는 내용이에요. 상처받는다. 상대방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귀문관살 들어올 때는 조금 부정적인 면은 calm down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애정운이 꽤나 괜찮아요. 좀 오래된 연인분들이 걱정은 됩니다만, 새로운 인연이 있다라는 거죠. 나이 차가 날수 있어요. 나이 차가 날 수도 있고, 나이 차가 안 난다 그러면은, 나보다 훨씬 더 뭔가를, 나를 이끌어 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긴다라는 게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디테일 카드 한번더 뽑아 볼까요? 네, King of Cups 카드처럼 여러분들은 이 을, 6월, 9월 달에는 이 감정의 그릇을 채워가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네요. 네, 또 서서히 안정된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월 말로 가면은요. 그래서 월 초에는 조금 고생하시다가 월 말에 가면은 요 펜타클. 네, 요거 우리 좋죠. 돈. 이 결과물이에요. 이걸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강도 조심하시고 자연재해도 조금 조심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얘가 예를 보면 이 절이라 그래서 이게 겁살이에요. 그래서 자식분들의 관리를 좀 잘하셔라. 자식분들이 뭔가 좀 바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제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일 밑으로 다가왔으니까, 아, 이거 머리가 바쁘던지 아니면 이게 이제 몸이 바쁘던지 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또 심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을류 절이고 또 식신이 이렇게 절이 있고 병을 보고 아, 이렇게 되면 여러분 먹는 거, 드시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을 됐다 그래가지고 막 조금 된 음식 그런 거 먹으시면 안 돼요. 드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드시면 안 되고, 또 소화기관,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또 스트레스,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드렸고요. 다음 소띠분들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소띠분들 9월달 운세 볼게요. 자, 소띠분들은 을, 유월, 구월이 오면 이렇게 합을 하네요. 유축합을 해요. 여기서 누가 금기운이 더 강하죠? 이 유, 이 구월달이라는 애가 훨씬 금기운이 강해요. 여러분들 이 소라는 이 축이라는 글자는 금을 묻는 곳이에요. 이 고지, 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둘이 모이면 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도 경자년 을유월인데 을경합이 되거든요. 엄청나게 금기운이 강해진다. 이 금기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금기 자체가 벌써 열매라든지 어떤 결과물이에요. 여러분들. 금기 자체가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오던 일에서 결과를 낼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 바쁘다. 지금 뭐 아무리 코로나 이러고도 여러분들의 회사는 바쁘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나만의 살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내가 혼자는 잘안 돼요. 혼자는 안 되고, 이렇게 합을 하면서 후배와의 협업, 후배와의 협업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 The Sun 카드 이렇게 밝은 사람이 귀인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거든요. 공부. 예, 이게 지금 카드들이 보면은 위쪽에 이 직장원 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예요. 밝은. 브라이트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축이란 글자를 위로 올리면 이 기토가 돼요. 기토. 근데 이 기토가 유를 봤으니, 이렇게 합도 하고, 위로 천간으로 올려서 유금을 보면 이건 생지예요. 생지. The Sun 카드. 생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태어난다. 나라는 존재는 여기서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다. The sun. 이렇게 밝은 이미지를 가져야 이번 달에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축이라는 건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화개살이 이 장성살을 본다. 그쵸? 여러분 이거 알죠? 사유축하면은 이금 운동을 해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장성됐다가 여기서 묘지. 그게 화개살이고 이게 장성살이고 이게 지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역마의 기운은 많지 않다. 이 카드는 나이트 오브 원즈 카드처럼 나왔지만 이 역마 이 말이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준비. 준비를 하고 있지만 크게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이 역마성의 운은 없다. 역마살 운은 없다. 아직 이 출장 같은 거 많이들 안 가시잖아요. 무역이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 화개살이 장성살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무실 내에서 꾸준히 하던 일, 자영업자분들 꾸준히 하던 일, 아니면 영업하시는 분들 결과물 나온다. 증권 하시는 분들, 뭐 펀드 하시는 분들 결과물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거 느낌이 있습니다. 장성살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을 타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예. 리드, 리더. 이렇게 리더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승진 자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쟁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경쟁이 조금 있겠다. 승진을 하는데 요 경쟁하시는 요 사람이 조금 문제겠다. 이렇게 합이 많을 때는 대인관계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적이고 어떤 사람이 친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친한 사람, 정말 가족끼리 이런 사람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야 돼요. 자, Four of Pentacle 카드 나왔잖아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이 돈이 응? 돈이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은데, 이 해오던 것에서의 결과물은 있다, 반드시. 요건 놓치지 않을 그런 것들이에요. 안정성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 합이 많을 때는요. 투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20대, 30대 분들은 20대, 30대 분들, 새로운 직장, 이 식신, 토생금 하니까 이게 합이 되고, 새로운 직장 생긴다. 아, 새로운 직장 취업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정운은 어떻게 될까요? 애정운, Queen of Wands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여성분들이라면, 여성분들, 응? Queen of Wands. 내가 더 나설 일이 있다. 내가 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면서 너무 바빠서 애정운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을유 하면 이거는 12운성운은 뭡니까? 절지에 있어요. 여긴 쇠지에 있고. 그러니까 나는 이 관이라는 글자가, 그러니까 남자라는 글자예요, 이게. 목국토 하니까. 이 관, 남자라는 글자가 나한테 와서 이제 쇠. 쇠지에 있다. 아니면 이게 직장이 내가 쇠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 자체는 절지에 있는 애예요. 절지. 겁살이죠. 겁살.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The Sun 카드처럼 갑자기 나이 어린 연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썸도 생길 수 있고요. 나한테 갑자기 이렇게 Knight of Wands처럼 오, 멋지게 입은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네요. 조금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합을 한다라는 거는 애정이 있고, 애정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서로 도움 준 사이다. 그러니까 회사를 같이 다닌 사람들일 수도 있고, 학교를 같이 다닌 학교, 학원, 같이 다닌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헬스장 다니신다면은 거기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운이 있다라는 거고. 자, 이번 달에 이 자영업자분들은 이 관이 절지에 있으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이 국가에서 뭐 재난지원금 나온다 해도 이게 그때뿐인 거예요, 지금. 그 대신 뭔가 이게 대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해지는데, 그래도 관이 겁살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테리어 하신다든지 뭐 집안을 고치신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약간의 뭐 불법이라든지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범죄라든지 교통 딱지라든지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뭐 수술하시는 분들, 시술하시는 분들, 수술 시술에 운이 있는데 조금 뭐뼈 쪽에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너무 목 디스크 쪽에 관련됐다든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좀 오버된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미 잡혔던 잡혀 있는 것들을 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절지에 오고 이 유금이 들어오고 또 을류잖아요. 이게 을류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게 모객이 목 그냥 얼굴 목 기운도 되고 피부도 되는데 이건 좀 뼈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잡혀 있는 거는 괜찮다. 그런데 이게 새로이 너무 갑자기 수술 시술을 하시는 건안 좋다라는 것도 나타나네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 소띠분들까지 봐드렸어요. 자,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